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 때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 신이, 그런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 오로지 누구들 뿐입니까? 오로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한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또그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그걸 치유하시고 그것도 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이런 그동안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적인 면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까지 흘리시고, 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온 세상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알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 아주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발했죠. 그래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설교하는 걸 듣는 이방 사람들도 다 감동하고, 와, 우리가 믿었던,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우상신들이 철저히 조건적인 신인데, 와, 그건 전부 거짓이었구나. 진짜 신은 진리의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막 얼마나 좋았겠어? 요즘은 하도 십자가가 막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조건적으로도 얘기했다가 또 은혜라고 그래 그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무조건적인가 하면 또 조건적이고 이래서 불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 파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무조건적이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야, 이럴 수가 없다. 이분만이 오직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그, 아마 이 지구상에 있었던, 현상 중에 가장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때가 바로 그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시작해서 그 오순절로 인하여 막 예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이다는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니, 조건적이 아니야. 그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했으니 그것을 뭐요? 믿자.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을 전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다 사람들이 신께 얼마를 갖다 바쳐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러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정말 참 신을 발견했다. 는 그 오순절이 오순절 성령이 내리던 그때는 이거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 성전 앞에 앉은 안전뱅이들 손만 탁 잡으면 뭐예요? 안전뱅이들 벌떡벌떡 일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도들에게 저 놀라운 영을 주셔서 저런 일까지. 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그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도 뭐요 다 바쳐서 우리 같이 유무 뭐요 상통 서로 서로 나누 가지면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막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때 한 부부가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땅을 팔았어요. 그 땅값에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도 다 바칩니다. 근데 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조를 10%를 내야 되는데 9%밖에 안 낸다. 그러면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죽는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섭게 보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 소돔 고모라 얘기, 노아 홍수 얘기 이런 얘기들을 다 심각하게 오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 홍수 얘기나
소돔 고모라 얘기가 궁금하시면 옛날 그 제가 2부 세미나 때 다 강의한 게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감추었다. 베드로가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요, 안 받았다는 얘기요? 안 받았다는 얘기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 받은 그런 사도들처럼 어떤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 성령이 충만한 그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왔더라면 숨길까 안 숨길까? 그렇죠. 아까운 게 없죠. 그래서 벌써 얼마를 그 다음 성령을 받게 되면 제가 방금 목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파서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암이 10cm나 됐는데 하나도 퍼진 데가 없고 그게 몇 년 됐는데 깨끗이 림프절도 드러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심장도 나빴는데 심장도 좋아져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분은 참 대단해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막,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이분은 진짜 낫겠구나. 막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야. 이거 아프면서도 막, 아, 막, 아멘 하고, 그랬어요. 자, 이제, 아나니아가 땅판, 돈을 가져왔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 기쁜 소식, 복음이란 게 그 기쁜 소식이란 말이거든.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데, 아나니아가 탁 가져왔는데 우러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악령들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못 읽어요? 읽고 성령은 물론이죠.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 아나니아는 위선적이야 지금. 성령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받은 척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도 제자들을 서클에 이제 들면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은 이렇게 사람이 막 자기들을 왜 예수님 제자와 한 그룹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업도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속이는 거요? 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감동을 했느냐? 아니 그게 문제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던 온 세상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던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장사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판 값을 이 정도면 바치고 나중에 뭐요? 수입이 더 클 것 같아. 땅값 충분히 뭐요? 반가이라 그럽니까? 예, 할 것 같아. 예, 그런, 예, 그런 이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다 아시는 분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을 그렇게 속인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100%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그랬어요. 이 자식아 그러지 않았어요. 이놈의 새끼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른가? 아나니아야. 여러분 절대 이 베드로 말을 아나니아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건 조건적으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이제 알지 속인다는 것을 아나니아야, 네 마음은 지금 너는 통째로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큰일 났구나. 넌 네 마음 속에는 사단이 뭐예요? 가득하니 이거 큰일이구나. 지금 베드로가 뭘 원하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지금 무조건적 사랑으로 충만해. 그 성령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놈의 새끼가 우리를 속여? 이 새끼가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질 리가 없죠. 지금 이 사건은 사단이 꾸미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지금 무슨 작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이 꽉 내려서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미 우리를 뭐요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해 주셨단 말이야. 크, 이 얼마나 힘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지금 뭐를 획책하고 있겠습니까? 이 복음 운동을, 이 복음을 깨달은 이 기쁨, 이 감사 하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다시, 와, 하나님 무섭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운동에 찬물을 어떻게 막 끼얹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단이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나니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해서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너를 뭐요? 지배하고 있는데 너는 그 사단의 꼬임에 뭐요? 지금 넘어가 있다. 그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를 향하여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라. 창세기 4장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네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제발 조심해라. 그 얘기가 창세기 4장. 자, 가인이 그 아벨의 아벨을 쳐 죽였다. 아벨을 쳐 죽였다는 말은 가인은 지금 형 가인은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뭐예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이 희생당하는 거죠. 진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던 또 유명한 사람 또 누구요? 사도 바울? 응? 사도 바울이 누굴 죽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여.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바울을 구원해야 해요. 그래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 임마, 스데반을 왜 죽여? 너 혼 좀 날래? 그러지 않아. 네. 하나님은 자기를 진짜 따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희생하고라도, 스데반을 뭐요? 희생하고. 그들, 그 사단에 빠진 가인이나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알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 억울하잖아. 그 아벨도 죽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 그래서, 네 아우의 무슨 소리가? 피소리가. 네 아우가 네가 때리는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럴 때 가인은 그 아우가 죽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음이 좀 뭐예요? 바뀌어지도록 할. 사실 바울의 마음이 바뀐 것의 제일 시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저 돌로 쳐 죽이는 저 바울 죄를 묻지 마시고 꼭 구원하셔야 됩니다. 저는 희생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아서 스데반이 피 흘리고 죽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더라고? 환하게 빛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확 오면 빛이 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정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저 바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너 지금 사단이 꽉 찼어. 사람들은 성령으로 꽉 지금 충만한데 너는 사단이 꽉 찼어. 큰일이다 너. 사단은 아나니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받지 못할 상태야. 왜? 사단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아나니아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공포입니다. 공포. 자, 그래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누굴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때 이 순간이 아나니아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순간입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베드로님 맞습니다 이러면 즉시 하나님이 뭐예요? 아나니아를 다 보호할 수 있어. 그렇죠? 왜? 사단의 편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니까. 근데 다 베드로는 그 순간이라도 아나니아가 하나님 쪽으로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자,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나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건 이거는 참, 완전히 사단에게로 뭐예요?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뭐예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가 성공했어? 사단 성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래서 두려움이 막 없어져 가다가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죽인 걸로 돼버려? 하나님이 죽인 걸로 돼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랬느냐? 하나님을 속인 거 아니냐? 베드로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와 맞거든. 베드로가 알 리가 없는데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가만두지 뭐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니. 심장마비 일어날 수 있죠. 혈압이 콱 올라가서 내 혈관이 터져서 죽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무섭다.
그래서 사단이 이 오순절 이 놀라운 성령 운동에 찬물을 어떻게 끼얹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호하실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아나니아 여기서 죽어버렸어. 까무러쳐서 죽든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하여튼 죽었어.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이라 뭐 이제 이런 죽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그럼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아나니아도 하나님 아나니아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사단이 아나니아를 죽이는 것을 어떻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거는 왜 허락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경우에 하나님이 실제로 죽이라, 그들을 다 죽이라, 그들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자,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 뭐라 또, 뭐라 그래요? 망이라 그래요. 사망. 이 사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인데 이 망은 뭐예요? 망은 도망한다는 겁니다. 망은 도망한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망한다는 뜻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이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은 몸에 병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왜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아,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를 창피하게 생각할 카드 없어요. 아시겠죠? 저도 곤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편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그러면 정신 없어요. 재미 본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찾을 때는 어떤 때요? 죽어가는 때야. 죽어가.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조폭들도 죽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찾을 거야, 아마.
급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론적으로 하면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그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론적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준 생명을 내 스스로 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하는 거니까 자살하면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버려, 뛰어내려 그랬을지라도 그걸 뛰어내리고 이제 죽음, 이제 뛰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었다 하면 땅에 떨어져서 즉사할 때까지 적어도 뭐예요? 적어도 한 2초는 걸립니다. 뭐 뛰어내렸다고 해서 그냥 죽는 거 아니잖아요. 뛰어내면 밑에 사람들이 어! 파! 그 한 2초, 3초 걸려요. 여러분, 공기 저항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뛰어내리면서 손 벌리고 촤악 하면, 바로 안 떨어져요. 공중 비행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옷이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갈퀴 같은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옷을 입고 뛰어요. 그러면 샥 해서 기류를 타고, 진짜 강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뭐예요, 그 저, 이거 뭐 풍선 같은 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옷밖에 없어.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저도 그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가끔 가다가 촤악 날아가는 꿈을 꿔요. 바로 여기서도 점프만 해가지고, 저는 그런 옷 안 입어도 잘 날아요. 그래서 설악산도 가고 그래. 아시겠죠? 근데 그 꿈을 꿀 때는 꼭 이게 진짜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깨고 나면 웃겼다, 이러죠. 근데 꿈속에서, 이게 아무래도 꿈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꾸요. 참 재밌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 자살을 할 의도로 20층에서 뛰었다. 뛰고 나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즉사하는 순간까지 3초의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주위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시간 없어. 즉사야. 그렇죠? 탁 뛰었는데, 갑자기 나는 죽기 싫어.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한번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다음 일요일 날 양양 가는 버스 타고 낙산사 의상대로 가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죽는다. 뭐 이 세상은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랬는데. 화요일인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쑤시고 죽
죽겠더라고요. 죽겠으니까 죽기 싫더라고. 그게 이상구 죽어버려? 인생은 허무한 거야. 뭘 너 그렇게 뭐 그래 의사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근데 그게 뭔데? 그래서 뭐 그래도 결국 죽을 거 아니야? 늙고 병들고 하면 그러니까 일찌감치 죽어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 말에 사단의 속임수에 제가 속아버린 거예요.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구가 그렇게 죽는 거를 볼 수가 없는데 아, 이 상구의 생각이 자꾸 사단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구가 절벽에서 뛰었다 이 말이에요. 독감 안 걸리고 가서 뛰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없게 그 생각을 누가 줄 수 있게 하나님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닌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자 옆에서 보기에 2초, 3초밖에 안 걸렸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나님께는? 네? 여러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하세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면 소위 지금 물리학자들도 소위 그런 물리학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리학에서도 시간 팽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time 시간 time dilation 이게 시간이 부푼다 이게 dilate 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팽창 풍선이 팽창하듯 시간이 팽창 그래서 제3자들이 볼 때는 1초밖에 안 걸렸어.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보면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영화 보면 나타나요. 영화. 전과 새 차를 뽑아가지고 샤악! 기분 좋게 달다가 저 앞에 오는 뭐예요? 추락이 갑자기 나서 빵! 받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축구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도 절정에 이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탁! 슛 했잖아요. 그렇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슛, 점, 꼬링 뭐 1초밖에 안 걸리지만은 본인에게는 뭐예요? 탁 하면 공이 골대 안으로 뭐예요? 천이 날아가죠. 그리고 골키퍼의 움직임도 어떻게 봐요? 그게 이제 영이 작용하면 그래. 그러나 그 축구장에 수만 명의 관중에게는 1초도 안 걸려.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이 촥. 그래서 이야, 내가 오늘 차지. 못 떨어지게 찼구만.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차야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가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뭐요? 가까운 순간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한번 미국서 이제 스키를 밤에 타고 그때 우리 그 뉴스타트 하던 곳이 스키장하고 가까웠어요. 이제 퇴근하고 그다음에 저녁 후딱 먹고 우리 아들하고 차 타고 달려서 한 40분 올라가면 스키장이에요. 그런데 타고 다 끝나고 밤 11시쯤 돼서 이제 차 타고 또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그 겨울이니까 여러분 그 낮에 눈이 살살 녹아가지고 아스팔트에 뭐요? 얇게 깔린데 고개 갑자기 추워져서 얼면 그거 위험한 거야. 안 보여. 응? 그걸로 지나가다가 아차 하면 뭐요? 샥 미끄러지면 차가 그냥 휙 돌아. 아, 걸릴 거야. 차가 휙 돌 때, 이야! 아무 소용 없어. 아, 죽었구나.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 절벽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끝이야. 그래서 한쪽, 산 쪽에는 눈 지우는 차가 눈을 확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절벽인 거야. 그래서 부디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쌓아 놓은 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통제 불능이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차가 천천히 도는 거야. 나는 통제 불능이고 차가 아주 천천히 도는 거. 그러면서 제가 온갖 생각 다 했다고요. 자 집에 있는 두 딸의 애들은 어떻게 될지 그럼. 참이 큰일이네. 여기 나하고 같이 차 타고 있는 지금 졸려서 자고 있는 이 7살밖에 안 된 아들은. 크게 다치든지 나하고 같이 죽든지 하겠지. 그러면서 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온갖 생각을 다 해. 얘들은 그럼 고아원에 가게 되면 한국으로 가버린 애 엄마가 찾아오긴 할까. 내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 엄마가 혹시 찾아와서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까? 응.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참 걸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다 한참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있어, 내가 왜 지금 위급한 순간인데 지금 기도를 해야지. 내 혼자 내 생각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탁,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핸들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고로 죽어야 된다면, 죽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늘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생각에 그렇다 그러면 뭐 기꺼이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각이 옳다면은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해서 한 20분 분량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멘 탁 했는데 팍 하고 차가 푹 들어간대. 옆에 눈 쌓던 대로 팍 차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런데 옆에 자던 우리 아들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무슨 일이야? 그래서 또 나가서 보니까 차 우리 아들 탔던 쪽 그 반이 눈을 눈 속에 꽉 차박힌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돌았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 살려준 것 같아. 네. 그러고 있는데 와 하면서 눈 치우는 차가 오더라고. 그러더니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탁 이제 쇠줄 체인 매가지고 하고 이제 우리 차 끌어내줘. 그래서 시동 탁 거니까 브름 하고 그래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에 죽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한 인간의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뭐요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 개인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모르는 얘기야. 하나님은 하여튼 끝까지 아파트 20층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 상구야 내 말 들어봐. 그러면 시간 팽창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충분히 그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이 죽음의 순간에 무엇으로 돌아가자? 생명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생이죠. 그렇죠? 영생. 영생은 망하지 멸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설득해서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을 그 성령의 음성을 뭐요? 거부하면 나는 죽음과 함께 도망하게 되는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망하는 거야. 멸망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다. 죽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대화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도망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나니아가 죽었어. 도망했는지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야 돼. 갔다가 혹시 아나니아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아, 사단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품으로 다시 다. 나는 네가 그 땅판 값을 그렇게 속여도 나는 너를 버리지, 뭐요? 알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네가 그거를 믿는다면 내 품으로 돌아와. 나는 생명이야. 믿고 돌아오면 영생이야. 지금 사단이 너를 죽이고 있지만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또 한편 그 순간에 사단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가망 없어. 결국 끝까지 아나니아가 누구의 음성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은, 아니, 사단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럴까? 아니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어쨌든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부디 나를 선택해줘. 믿어줘.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어줘. 그 혹시 아나니아가 믿었으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박사님 말씀대로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죽긴 죽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